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유럽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30장 찾으시겠습니다. 3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30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 고백하십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4절 말씀 속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은 1절에 말한 대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아굴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아주 굉장히 겸손한 마음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참 모르는데 4절 하나는 확실히 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구약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늘을 왕래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3장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람을 그 장중에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아굴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다. 바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권자라고 표현하면 간단할 텐데 왜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은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데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게 바람을 그 손바닥 안에 모은 자다. 바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바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람 자체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으신 분이라 그랬죠. 바람을 컨트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연 바람이 있는 동시에 인생에도 바람이라는 것이 많이 불게 되거든요. 좋은 바람도 있고 또 환란의 바람도 있고 역경의 바람도 있고 많은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컨트롤하는데 자연 바람뿐 아니라 성경에 인생에 많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장에 천사를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천사를 직접 만드신 분이고 천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요. 마귀도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귀도 주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별과 일곱 영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곱 영이 일곱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손에 붙잡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성령 역사를 중재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가 또 오게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바뀌죠. 늙어가잖아요. 성경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젊어가는 사람은 없고 늙어가는 사람만 생깁니다. 성경 보면 그걸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그렇게 성경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살을 먹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덤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살 나이가 더 먹을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바람을 컨트롤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은 결국은 인생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천사들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중지시키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람을 컨트롤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바람을 주장하시는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잖아요. 이런 등등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바람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바람에 무게가 있는데요. 이 바람의 경중을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욥기 28장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25절. 28장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경중 무게를 정하셨다.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거 아시죠?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3500년 훨씬 전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바람의 순환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전도서 1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6절. 1장 6절.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그 대기 순환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순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대략 한 3000년 전의 기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기도 하고 중지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성경 시편 135편 보시겠습니다. 135편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욥기 37장 9절에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남방 은밀한 곳, 적도 지역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그 태풍이 원래 적도 지방에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겨서 불어오는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것이 이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장자가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그러니까 찬 바람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직접 만드신 분이 바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바람을 만드신 분이 잠깐 세상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랑 중에 누가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몰아치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바람 만드신 분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람을 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배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어떠한 사람이기에 창조주가 잠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주님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지구 전체가 이제 물에 덮였습니다. 창세기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가마였고 남극과 북극으로 물이 물러가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가마였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바다 가를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메추라기 몰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이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바람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을 선별하실 때도 바람 같은 것을 이용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4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으로 전쟁을 중지하게도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바람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1차 대전 때 독일이 독가스 사용한 적이 있다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15년 4월 22일에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독가스를 이제 독가스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군인들을. 그런데 36시간 동안 바람이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어서 독일 사람들이 수천 명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죽이려고 바람 방향 다 시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바람이 연합군 쪽으로 불게 될 때 그때 독가스를 이제 쐈는데요. 바람은 누가 주장합니까? 주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불어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당하는 그러니까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경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무적 한 배 들어보셨을 겁니다. 1580몇 년도입니다. 그때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으로, 폭풍과 바람으로 스페인이 영국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기념주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입기운을 불자 적이 선별에 그들이 흩어졌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가미가제라는 거 아시죠? 신풍이라고. 이제, 몽골 제국이 한국을 강점하고 일본까지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쳐들어갔는데 태풍 때문에 일본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신이 도왔다 가지고 신풍이라고 가지고 가미가제 이렇게 하거든요. 가미가 신이니까 가미가제 신풍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 신이 도왔다 해가지고 신풍 태풍을 가미가제라 가미가제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치려고 할 때 바람 자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점령하려고 했는데요. 러시아의 장군 쿠트조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은 나폴레옹이 제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신의 법칙을 이기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법칙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러시아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나폴레옹 쳐들어올 때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식량을 불태워가면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추운 겨울이 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대패하고 그래서 망하게 됐거든요. 자,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쿠트조프 장군은 그 사람이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못 이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은 법칙이니까 러시아의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고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제가 가끔 갈 때마다 그 쿠트조프 장군 얘기 듣거든요. 아, 그거 참 유명한, 러시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을 이겼으니까. 어떻게 이겼냐면 후퇴만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후퇴만 해가지고. 식량 불태워가면서 후퇴만 해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이기게 한 건 하나님이 찬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눈보라가 지게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성경지에서 바람의 주장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시켰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육신적인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신령한 바람, 그러니까 인생에서 경험하는 바람도 있는 겁니다. 바람. 성경에서 꼭 눈에 보이는 바람만 바람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가는데 그것을 바람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겪어가는 모든 바람을 손바닥에 모으고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바람을 안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식물과 동물 전체가 이 바람을 경험합니다. 바람 안 맞아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도 많은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이게 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읽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설교 시간에 남의 시 읽는 건 안 좋은데 어떻게 읽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도종환 씨가 쓴 시인데 그 좀 제가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웠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기 이제 인생이 여러 바람을 경험한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음수 계신 것 같은데.
읽어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꽃을 피울 때 이제 비바람을 안 겪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바람을 겪게 되는데요. 신앙인도 바람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좋은 바람이 있는 동시에 성경에 대체로 남풍은 좋은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환란을 주셨는데요. 환란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징계해도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더 큰 벌일에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벌일에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은 각오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으니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너희들이 어떤 인생을 만날 것인지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13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평지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평탄했습니다. 평지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산들을 만드신 겁니다. 앞뒤가 콱콱 막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고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더 큰 산이 가라고 묶여 있는 겁니다. 산들을 지으시며 앞길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앞뒤가 막힐 뿐 아니라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되는 줄 아시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창조하며 그러잖아요. 너희들 얻어 터진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말 안 들을 때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전부 다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혼난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뜻을 보이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침을 주신 겁니다. 밝은 날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캄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대적을 밟는 인생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대적에게 밟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만나기를 각오하라. 너희들 이제 인생이 고달플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척척 환중이 될 것이다. 산에 산이 놓이는 것처럼 인생이 콱콱 막힐 것이다. 너희들은 환란의 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인생은 캄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밟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켰다고 되어있죠?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 읽어보시면은 하등안에 이스라엘이 격길로 가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1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데세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지만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흘러갈 때 심판이 가중돼서 점점 심판이 심해지셨습니다. 그죠?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바다는 세상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큰 바람이 몰려불더니 짐승 네 마리가 나왔다. 성경에 설명하기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몰려불더니 환란의 바람입니다. 전쟁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부르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두들겨 폈잖아요. 그래도 안 들키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헬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로마를 등장키워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 배쳐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터버린 겁니다. 이 환란의 바람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4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9장 36절 4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은 페르시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라니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엘람이란 나라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람에도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바람을 중지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 받아야 되니까. 구원 받는 일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손놓으라 할 때 마지막 전쟁이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 받을 때까지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평화를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잠깐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요한계시록 9장 가면은 내 천사 보고 손나라고 하니까 세계적인 전쟁이 터져서 한 시간 안에 인류 3분의 2 죽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끝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봅시다. 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로 사람 3분지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을 중지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때가 되면 전쟁이 나는 걸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왜 그분은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커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작아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전쟁을 나지 못하게 중지시키는 것도 주님인 겁니다.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만 그 전쟁도 그 전쟁의 바람도 주장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자, 이 세계적인 전쟁이 나게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안 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중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국에도 전쟁 못 납니다. 그잖아요.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인생의 바람도 전쟁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인생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여튼간에 얻어 터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도록 고통을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격길로 걸어가면은 그 사람은 많은 바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게 돼 있는 겁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떠나는 길을 택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징계의 바람이 오고 혼란의 바람이 오고 아주 고달픈 인생이 되게 돼. 왜 사랑하니까는, 사랑하니까 주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바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주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많은 바람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도 인생에 바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먼저 제안하셨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기를 큰 그냥 광풍이 아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처가 빨리 취해지지도 않습니다. 광풍은 계속 불고 배는 잠기게 됐습니다. 이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만 바람 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크리스천이 어떤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신방으로 가서 무슨 죄 지었는지 반드시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하면서 그 죄 지은 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죄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계획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큰 광풍이 났다고 되어 있죠. 인생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 광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8절입니다. 5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도다. 시편 55편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기 이제 보면은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치도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 고통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폭풍과 광풍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큰 폭풍과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길을 따라 걸어가지만은 큰 폭풍과 광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지만은 큰 광풍이 일고 목숨이 뒤태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들의 본질을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또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성도가 곁길로 걸어가면요, 넌 좀 바람 좀 맞아봐야 되겠다 싶으니까 바람을 그 사람 분량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제 바람을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시고 아 얘는 어느 정도의 바람은 겪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바람을 불게 하신다니까요. 배가 전복은 안 되게 하되 위태위태하게 가지고 바람을 일부러 불게 하시잖아요. 인생의 바람이 옵니다. 또 때로는 교훈을 위해서 바람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요나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읽을 때 보면 요나, 꼭 나같이 하나, 그죠? 요나. 요나가 문제라고. 자, 요나서 4장 보시면 이 심보가 꼭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전도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다짓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께 호되게 징계받고 전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서 막 전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너희들 이제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막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는 꼴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요한 4장 봅시다. 4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씹게 하시니 하심에 곧 쉬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등콜로 인하여 성내며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코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앞당시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박능코를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너무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오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성도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오는 그런 환란의 징계로서의 바람도 있고 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교훈을 목적으로 해서 주시는 바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람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부는데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바람 속에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1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걸 말씀하시면서요 여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견고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 중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 풍조의 바람 여러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견고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환란과 역경, 어려움이 주어질 때 신앙의 사조 견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운 나무는 아주 견고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은 바람이 붑니다. 비방의 바람도 있죠. 우리 신앙 때문에 핍박의 바람도 있고 유혹의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시기하는 것, 시기당하는 사람, 시기당하는 것 일종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막 산채로 매장시키는 그런 종류의 바람도 있고 별 바람이 다 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지나갑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이 세상도 정족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한 모습, 그런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세차게 불고 해도 거기에서 아주 주님을 의지하고 아주 견고한 모습을 봤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말고 바위처럼 아주 견고한 것
그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바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훨씬 인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불어오는 모든 바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그 다 주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인생이 훨씬 더 빨리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바람의 주장자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여러 종류의 바람은 다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주변에 적당하게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게 불어오는 모든 바람은 주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인생의 바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연 바람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 벌어지는 모든 바람도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주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바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바람이 훅 지나가면은 어떤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도 지나갈 때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다니고 있거든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누가 천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사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천사들을 직접 만드신 분이거든요. 천사들은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사세계 말하는 겁니다. 천사세계도 주님 만드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천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능적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천사들은 지으심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느니라. 에스겔 1장에 그룹 천사들의 발바닥이 송아지의 발바닥 같다 그랬죠? 순종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번개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바람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천사를, 바람 같은 천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마귀도 누가 주장하시는 겁니까? 마귀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마귀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마귀는 육수거든요. 하나님은 질수입니다. 많이 아는 자하고, 점지 한 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는 존재와 전능하신 분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천사는, 마귀는 많이 알고 많은 걸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제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일밖에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말했죠. 내 종 욥을 위해 봤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아 섬기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몽땅 쳐보시면은 욕하고 죽을 겁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 재산 한번 날려봐. 그러지만은 몸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욕 안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몸을 그냥 확 치면은 욕하고 죽을 겁니다. 몸 쳐봐. 그렇지만은 목숨은 건드리지 마 그랬잖아요. 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마귀도 주님 허락함 속에서만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자, 천사들도 주님이 배후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마귀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의 왕들의 마음도 주님이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게 원수가 있다면은 내 원수의 마음도 주님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환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되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게끔 주님이 감동시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람의 주장자가 주님이신데 그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왕의 마음 하나를 컨트롤 못 하시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천사를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성령. 자,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는 성령을 주님이 딱 손에 쥐고 계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성령을 내려주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2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시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붙잡고 성령 역사를 나타내시고 중재하시고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 바람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보시겠습니다. 7절,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바람이 이 모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바람과 성령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처럼 성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의 주장자가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주장하시잖아요. 그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싹 지나가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가 싹 일고 봄에 봄바람이 싹 쓱 지나가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싹 지나가시면은 사람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지만은 바람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복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주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복음이 다 용서 깨달아집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싹 지나가면은 나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싹 지나가시면은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싹 역사하시면은 신기하게도 성경이 재밌어질 뿐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제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영원한 내세를 추구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신기하게 그런 게 생깁니다. 성령은 바람과 방불한 거예요. 또 성경,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바람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성령을 잘 받으면은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람을, 성령을 바람으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노저어가는 생활 아닙니다. 항해할 때 노를 저어서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길게 못 가잖아요. 자기 힘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기 힘과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거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좋은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배에는 이제 일단 파손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의 배에 선장은 나지만은 구원받고 난다면 주님이 선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나는 조수가 되고 배에는 다시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다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에는 키가 필요한 것처럼 키가 방향 결정하는 거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바람을 잘 받기 위해서는 돛대미술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돛대미술을 튼튼히 하고 돛을 펼치면은 펼쳐서 바람만 잘 받으면 항해하기는 수월하잖아요. 돛대미술을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잘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돛을 펼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구원받은 무리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면은 신기하게도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 중에 보면요, 철새가 보통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맹금류는 이렇게 날아가는 거, 바람 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맹금류들은 상승기류 타고 바람 받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처음엔 이렇게 교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좀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바람 힘을 통해 당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처음엔 노를 저어서 교회 봤거든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조금 하다 보면요, 범선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바람받아 싹 가는 것처럼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력만 가지고 하는 거 하면요, 그 신앙생활을 즐기게 못해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은 일곱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주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꾼도 손에 붙잡고 계시고 일곱 영도 손에 붙잡고 있다고 되어 있죠. 성령을 붙잡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딱 붙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성령 역사를 나타내시고 성령 역사를 고독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면요, 일곱 영을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인간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일곱 영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은 주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바람을 장중에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해지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일곱 영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요, 성경 막 전하면, 무조건 전하면 구원받을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바람의 주장자가 주님이신 것처럼 성령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나타내고 안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주면요,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없이 어떤 인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람을 컨트롤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천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마귀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면은,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으면은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바람까지도 다 컨트롤하시는데 인간이 주님을 떠나서 주님 대적자가 되면은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음부에 파고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낼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저 바다 밑에 숨어든다 할지라도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불신자들은 주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인생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대로 인생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는 그것이 아주 현명하고, 영혼을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영혼을 손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것처럼 바람도 손바닥 안에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인생은 주님 손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 사람, 그 사람의 시대는 15절에 말한 대로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장중에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면전에 있고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누가복음 1장 44절에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니까 이제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세주 앞에서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거 보니까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 우리 모습.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고 세상에서 뜬 바람이 불더라도 주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에 16절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북풍은 아주 매서운 바람입니다. 북풍은 아주 찬 바람이고 매서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남풍은 찾아보면은 더운 바람인데요. 좋은 바람입니다. 남풍이 싹 불어오면 더운 기운을 동반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풍은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남풍은 형통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하나님은 형통도 주시고 공고도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장대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 원하노라. 동산에 북풍도 필요하고 남풍도 필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때로는 남풍도 주시고 북풍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형통도 주시고 또 공고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남풍이 오든 북풍이 오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람의 주장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대 모든 족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보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풀은 결국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잠깐이고 우리 인생은 결국은 노쇠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이 잠깐 자랐다가 꽃이 피고 바람이 싹 불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르고 죽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습니다. 요한의 여호와의 기운이 매년마다 불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늙어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늙어가는 건 신기하죠?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는 겁니다. 부르면서 늙어지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이 세상의 영광도 꽃처럼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8절에 말한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어가는 세상,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세상에서 인생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분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권자라는 말을 가장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람을 장중에 모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바람을 컨트롤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천사 세계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생의 모든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알파고 인생의 우리의 오메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어떤 게 가장 현명합니까?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 안에 살고 주님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떠나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말한 대로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아굴은 말했습니다.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지혜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할 겁니다. 우리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안다. 이 예수가 바로 절대자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고 내 운명도 주님 손안에 있다. 나는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겠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현명한 인생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을 주님께 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럽에서
수양 인도하시는 이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또 유럽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있는 오셀 목사님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